안녕하십니까. 대구에서 인사드립니다. 광주와 달빛 동맹을 맺고 있는 대구의 국회의원 김부겸입니다. 40년 전 5월의 광주는 서슬퍼렇던 군부의 총뿌리 앞에서도 무릎 꿇지 않고 국가 폭력을 향해서 저항과 연대의 가치를 지켜냈었습니다. 광주가 곧 민주주의였으며 민주주의를 위해 피 흘리는 희생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. 광주의 다른 이름은 민주주의였습니다. 5.18 광주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되신 민주의 영령들의 명복을 빕니다. 아울러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어려움에 빠진 대구를 향해 보여주신 광주시와 시민단체, 의료기관 관계자 또 광주시민 여러분들의 온정과 우정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. 이러한 노력이 계속된다면 언젠가는 우리 모두가 지난날의 상처의 아픔을 딛고 하나된 대한민국에서 함께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. 코로나19로 인해 각종 행사가 취소된 상황에서도 5.18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서 온오프 국민행사위원회를 모으고 있는 5.18 민중항쟁 기념 행사위원회 측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. 저 김부겸도 5.18 정신의 헌법등재 및 왜곡, 폄훼, 방지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. 여러분 모두 함께 지금까지 지켜오신 것처럼 앞으로 당당히 이 민주주의와 인권과 광주의 그런 찬란한 정신을 이어가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